사진 한 장 한 장이 주는 메시지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기자님, 이곳 섹션 3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국군의 사명을 보면은 국토를 방해하는 역할도 있지만 또 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민지원과 같은 그런 국민을 위한 활동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 국제평화 유지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사명으로 국군의 강령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섹션 3에서는 이 대민지원 활동과 우리 해외 파병 활동을 하는 국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사진들은 그 우리 PK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모습들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PK 활동을 지금 하고 나가 있는 부대는 동명부대, 아크부대, 그리고 한빛부대, 그리고 청해부대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초기에는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와 그리고 상록스 부대가 동티모르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 내년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PKO 활동을 시작했던 30년이 되는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서울에서 원래 예정돼 있는 서울에서 PKO 장관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그 6.25 전쟁 이후에 6.25 전쟁 때 많은 그 유엔 파병을 받으면서 우리가 국난을 극복했듯이 지금 세계 현장에 나가서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군의 사명 중에 또 하나 대민지원 활동이 굉장히 큰 군의 역할인데 지금 올해도 지금 태풍과 많은 긴 장마로 인해서 수해 복구 작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것처럼 뭐 가뭄이 발생을 하거나 산불이 발생하거나 그리고 뭐 그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때도 우리 장병들은 항상 국민 곁에서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게 코로나19가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아픔을 같이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장병들이 많은 현장에서 지원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지금 이쪽에 담고 있고 저쪽 편으로 보시면은 이제 우리 코로나19 활동을 했던 모습들 사진들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사진들을 보니 장병들이 저희를 지켜주고 감싸주는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보셨습니다. 저희가 이 전시 공간을 구상할 때 우리 코로나19로 고생을 했던 장병들이 국민들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공간을 꾸몄거든요. 이게 국방일보 주민 히어로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사용됐던 사진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일을 통해서 장병들이 좀 힘을 내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좀 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섹션으로 가실까요?